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원래 이들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엄마가 일영을 버리게 될 줄은, 일영이 엄마를 떠나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차이나타운에 살던 이들은 물론 엄마와 일영까지도. 엄마에게 일영은 선택된 아이였고, 일영에게 엄마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일까요?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져 이름이 일영인 일영과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엄마, 그리고 그렇게 사람으로 범죄로 돈을 버는 차이나타운에 사는 사람들. 영화를 겉으로만 보면 엄마가 자신의 말에 거역한 일영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벌을 내린 것처럼 영화는 보입니다. 일영은 엄마가 시키는 일을 거부했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일을 시킨 엄마를 원망했고, 엄마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영은 실제로 위험해졌고, 거리를 떠도는 개처럼 버려진 신세가 되고 맙니다. 거기다 탁이라는 자가 일영을 죽이려 하기까지 하죠. 일어난 모든 위험 속에서 일영은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일영에게 찾아온 위협은 엄마가 시킨 일들이 아닙니다.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상황이 일영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실 엄마는 일영을 일본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죽이라고 한 석현을 살리려 한 일영을 엄마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잘못입니다. 엄마는 일영에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일영에게 무리한 요구를 바랐던 것입니다. 엄마는 일영에게 너무 큰 기대를 바랐고, 그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일영을 잃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영에게 석현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석현이 왜 좋았냐고 묻는 엄마에게 일영은 대답합니다. 친절했어. 일영에게 석현은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타기에 의해 차가운 여행 가방에 갇혀 차이나타운으로 갔던 시절부터 일영에게 세상은 잔혹하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영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였죠. 자신 역시 세상에 차가워지는 것. 그런데 자신과 같은 처지인데도 세상에 대한 친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석현이 일영에게는 너무나 예외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중3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없었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햄버거가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치 식비였어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 가면 햄버거 팔잖아요. 1,000원짜리. 아무것도 없이 패티만 들어있는 5개를 사서 냉장고에 챙겨놨죠. 이틀에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아, 그 차가운 햄버거를 씹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황이 같아서? 아니요, 억울해서. 세상엔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참 많을 텐데 내 혓바닥엔 그 1,000원짜리가 너무 맛있다는 게, 그게 억울해서 눈물 났어요. 그래서 요리사 되려고요. 재능도 좀 있는 것 같고. 르꾸르동 블루에서 입학 허가도 받았어요. 프랑스에는 요리 학교인데요, 전 세계에서 탑만 모이는 학교. 비행기 표값도 없는데 부질없지만 그래도 뭐 나중엔 또 모르니까 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석현을 일영은 참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냉정을 잃어본 적 없던 일영이 유일하게 냉정을 잃었던 때는 바로 석현을 죽여야 했던 때였죠. 그런 일영의 흔들림을 엄마는 알아챘고, 엄마는 일영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택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너무나 큰 바람이었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일영을 잃고 맙니다. 우군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엄마가 왜 이리 지독히도 일영에게 큰 바람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큰 시험을 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식구인데. 식구? 오늘 식구냐? 그렇습니다. 엄마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마음에 드는 식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식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고 처음으로 제 식구로 인정하고 싶은 일영에게 너무나 큰 관문을 통과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엄마는 일영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대놓고 배신한 일영을 그대로 식구로 두면 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영을 죽일 수는 없었던 엄마는 조용히 일영을 일본으로 보내려 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둘 사이의 균열이 일어나자마자 재빨리 이간질하려는 교활한 뱀 한 마리가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은 치도입니다. 치도는 일영에게 대단한 열등감과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치도는 일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니? 그러나 이것은 치도의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가장 반대되는 말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치도의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는데요. 반동 형성이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속마음과는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척. 치도가 바로 그런 반동 형성으로 일영을 대하고 있습니다. 치도는 겉으로는 일영에게 잘 지냈어?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니? 라고 묻지만 이 모든 건 치도가 일영을 기만하는 말들에 불과합니다. 치도의 본심은 일영이 일본에 가기 직전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일영이 엄마에게서 버려지자 치도는 누구보다 가장 신이 나서 일영에게 본심을 드러내죠. 여기서도 치도는 반동 형성을 한 차례 더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일영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면서 옷이 예쁘네! 라고 하지만 곧바로 근데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까불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일영의 얼굴에 대놓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죠. 치도는 겉으로는 일영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척하지만 일영의 얼굴에 대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굴욕감을 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치도의 본심인 것입니다. 앞장면에서 잘 지냈어?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니?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러다 진짜 될지도 몰라! 가 본심이었던 것처럼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주며 옷이 예쁘네! 라고 하지만 근데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까불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게 치도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치도와 같은 인간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사실은 몹시 싫어하고 무시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니? 라고 기만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두 치도와 같은 교활한 뱀 같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신이 가까운 사람과 틀어지게 되면 재빨리 당신에게 묵혀둔 굴욕감을 풀어대며 공격적으로 본성을 드러냅니다. 영화 차이나타운의 엄마는 이런 치도의 본심을 일찌감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도가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도 피곤하니까 좋게 가 그냥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이때 치도는 상당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보다 강한 상대이기에 분노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저
아니 이거 무슨 개새끼 짖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고는 소심한 공격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노와 열등감을 모두 일영에게 공격적으로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치도는 이 장면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영에게 엄마가 널 버렸고 널 이렇게나 벌주고 있어. 넌 버림받았어.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통화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전화하는 척을 하자 일영의 표정이 몹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치도는 속으로 즐기죠. 그리고 치도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치도가 일영을 농락하기 위해 엄마가 한 말인 것처럼 속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치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너를 미워하는 걸까? 내 마음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반동 형성을 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누군가를 강하게 미워하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겉으로는 기만을 하는 것이죠. 결국 치도의 기만으로 인해 일영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나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는 하나도 쓸모없어요? 타기도 엄마가 보냈어요. 나 죽이려고 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가 너무 많아지면 도리어 그 상대를 잃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과 반동 형성을 하는 누군가는 당신에게 불행이 닥치면 재빨리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당신과 누군가의 사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수록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대가 상대에게 너무 힘든 것이 될 때 그 사람을 잃는 것은 물론 교활한 뱀에 의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또한 당신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치도와 같은 사람의 말은 한 번쯤 걸러내서 거리를 두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도와 같은 반동 형성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로는 자신이 대단히 너를 아꼈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상당히 무시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딘지 위압적인 데가 있죠.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제압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나오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치도가 겉으로는 2인자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2인자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일영을 향한 공격입니다. 잘 봐둬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치도가 비록 일영의 옷 메모새를 다듬는다 한들 일영에게 옷이 참 예쁘네.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니? 라고 한들 그것이 정말 일영을 예뻐해서 한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차이나타운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치도와 같은 인간은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치도는 이간질을 할 뿐더러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배려해주면 그것을 넘어 아, 그래요. 그 일령이 라며 지나친 것을 바라는 탐욕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